박근혜 대통령이 8박 9일간의 순방 일정을 끝내고 오늘 오전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어젯밤 호주 브리즈번에서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30분간 기내를 돌며 기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동승 취재했던 동정민 청와대 출입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동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했는데. 오늘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한국 시간으로 6시 30분, 오전 6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직 여독이 안 풀렸을 것 같은데. 저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자,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하지만 간담회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취임한 이후에 계속 박근혜 대통령은 출국하는 비행기에서 한 번, 그다음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 뜨기 전에 한 번, 두번 기자들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거는 뭐늘 관례대로 해왔던 거지만 그건 안부 인사 정도죠. 뭐 그렇죠. 지나가다가 뭐 결혼하는 기자가 있으면 축하도 좀 해주고 그런 개인적인 안부였는데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순방에 대한 결산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까지 다 소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대통령의 뭐랄까,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모습,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핸드폰으로. 여기 직원들. 우리 동정민 기자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제가 저렇게 기자 간담회를 할줄 모르고 좀 캐주얼하게 옷을 좀 입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호주가, 직전에 호주였는데 호주가, 지금 이제 남반구기 때문에 여름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5월 정도 되는 날씨인데, 유독 더웠습니다. 호주 사상 뭐 30년 만에 최고로 더웠다고 4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웠는데, 마치 서울은 겨울이니까 또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렇죠. 현안의 질문을 마치고 대통령을 뵌 자리에서 서울이 많이 춥다고 하더라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통령이 안 그래도 비도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옷 입으면 춥다. 뭐 코트 챙겨왔냐. 뭐 원래 귀국할 때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건강 조심해라. 뭐 이런 덕담을 또 서로 나누니까 아, 물론 다른 기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인사를 좀또 나눴을 것 나눴고요. 같은데. 표정이 좀 화면상으로 봐도 그렇게 피곤해 보이진 않는 것 같고, 좀 밝은 표정인 것 같아요. 오늘 성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처음에 이제 한중 FTA 체결로 이번 순방을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목표로 했던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돌아오기 직전에 이제 G20이 정상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논의가 됐던 성장 전략 평가에서 한국이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렇죠. 기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활짝 웃고 여러 가지 덕담도 많이 하고 농담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내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한 것은 여러 가지 뭐랄까 좀뭐좀 준비가 됐던 시나리오가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순방이 올해 마지막 순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순방을 갔다 오면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대통령들이. 그래서 기자들하고 한번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것 같고, 미리 들어올 때그 이제 기자석이 한 70명이 기자석이 모여 앉아 있는데 거기 들어오면서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서서 한 10분 정도 먼저 사실상 모두 발언 형식으로 본인의 소회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발언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소회를 밝혔는데요. FTA 얘기도 했고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이제 그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의 강대국들의 너무 자국 중심의 통화 정책의 문제를 강하게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거침없이 마음 먹고 한 발언이다. 작심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좀 박근혜 대통령이 또 추진하는 게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한국이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흥 국가로서 좀 중견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청와대에서는 중견 외교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도 할 말을 하고 신흥 개발국을 또 끌고 가는 예를 들면 기후변화 이런 거는 신흥 도상국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인데 그런 건또 자기가 또 형님격을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엔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나라만의 피해가 아니라 여러 신흥국이 다 피해를 보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작심을 하고 발언을 한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한반도 주변 사강 정상들도 다 이래저래 만난 거죠? 그렇죠. 뭐 오바마 대통령하고는 뭐한 일곱, 여덟 차례 지나가다가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박 대통령이 이번에 또 조금 고무됐다고 스스로 느꼈던 것, 주변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한국이라는 위치가 여태까지 한미일 동맹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치중됐던 외교가 중국과 급격하게 친해지면서
또 중국으로도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모두 다 약간 러브콜을 받는 그런 약간 네. 위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시진핑 주석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박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이 좀 서로 멀어지지 않도록 많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박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이번이 취임 후에 두 번째 다자회의로선 처음 이번에 참석한 거니까요. 아니, 2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정상 간의 신뢰도 좀 많이 쌓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외국에 나가면 상당히 좀 충전이 되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지금 뭐 돌아와서 지금 뭐 관저에서 국내 여러 가지 현안들, 산적한 현안들을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연말 개각설도 나오고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금명간 표명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좀 청와대에 지금 사의 의사가 전달이 됐습니까? 이주영 장관? 아직까지 이제 청와대에 이제 정식으로 사의 표명이 전달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기류로 이주영 장관이 더 이상 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라는 뜻은 이미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선 그동안 상당히 많이 말려왔거든요. 이주영 장관이 이제 사표를 내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주영 장관이 물러나면 그야말로 개각의 요인이 일단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거기서 시동이 걸리면 개각 여론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아직 그 청와대는 지금의 개각의 시점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그 단초가 되는 거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이주영 장관이 예전부터 물러나겠다는 뜻을 했고, 청와대에서도 세월호 때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리기가 어렵다라는 기류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기만 남은 것 같고요. 이주영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뭐 국민 안전처장, 안전처장, 뭐 인사혁신처장 이런 몇개 이제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그거와 해수부 장관이 이제 비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각은 있겠지만, 일부 언론에서 나온 대로 뭐 중폭이나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 연말에 좀 가봐야, 그렇게, 연말을 좀 가봐야 총리까지 포함한 어떤 그렇습니다. 개각이 있을지는 좀 원래 지켜봐야 될것 개각이라는 같다. 게 그렇죠. 대상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독이 아직 안 풀렸을 텐데, 잘 쉬시고,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